부모가 거의 보낸 거지. 사위에 의해서 온 거죠. 안녕하세요. 사람은 사랑 연구소 권영애 코치입니다. 코치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미래 역량 SMSB를 깨우는 마음 키움 코트 COAT 존재 코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치님들 그 옆에 종이 한 장 있으시면 가져오셔서요. 내가 생각하는 나무, 나는 어떤 나무일까? 어떤 모습을 가진 나무일까? 한번 그림으로 좀 그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내가 생각하는 나를 나무로 표현한다면 나는 어떤 나무일까요? 네. 종이에 내가 생각하는 나무의 모습을 좀 그려주세요. 네. 열매가 있는 나무여도 좋고 또 새싹을 돋는 나무여도 좋습니다. 네. 우리 코치님들께서 지금 나무를 이렇게 그려주셨을 텐데요. 나무를 그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매가 많은 나무들을 주로 그리죠. 잎이 무성하고요. 그런데 나무의 뿌리를 그리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뿌리가 있는 나무거든요.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뿌리 안에서 수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나무를 그리라고 하면 보이는 나무만 그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 엄청난 존재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내가 다라고 믿으면 나는 되게 작은 나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 가능성의 나잖아요. 그 존재 인간관 자체가 코칭의 엄청 위대한 점이 바로 나는 그러한 특별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포커싱 해줄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 미래 역량 SMSB를 깨우는 마음 키움 코트 존재 코칭은 바로 나의 나무에 대해서 한평생 삶을 살아갈 때 내 나무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어떻게 내 나무가 가진 엄청난 파워들, 가능성을 깨울 것인가 하는 것에 포커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그곳에 네이버 마음키움 코칭 또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또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지루한 거 싫어해. 아이들은 게임하고 그냥 재밌게 보내줘야지, 억지로 온 애들을 또는 힘들게 온 애들을